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비이재명계에서 나온 이야기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조각?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한 게 뭐 있지? 그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아마도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러니까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한 90도까지 갔어요? 70, 80도. 이제 100도까지 가야지 분출되니까. 예, 뭐 이 사실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한 7, 80도, 100도 되면 이제 분출된다고 그랬는데 이 분출이라는 게 분당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 보면은 이 비명계 의원들이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분당이야 뭐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민주당이 정말 하는 게 없고 계속해서 이재명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하면 뭐 당명이라도 바꾸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불만이라 그럴까?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다양해지고 그 강도가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영선 그 전 의원도 뭐 원내대표까지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터줏대감인데 공천권 내려놓으라.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된 지 이제 100일 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한테 공천권 내려놔라. 이런 얘기는 당대표직 내려놔라. 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공천권 내려놓으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박영선 전 의원이 했지만 공천권하고 사법 리스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당대표를 내려놔라. 라는 속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체제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100일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방탄밖에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게 내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속마음은 타들어간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 아마 분당 얘기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더 자주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보통 그 공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공천권이라는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당대표한테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보건대 적어도 당대표나 당의 지도부는 어떤 인물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예.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당 지도부에서 이러이러한 인물은 이번 우리 전체적인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인물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개혁이라는 명분이지만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완전히 제끼면 제외시키면은 예.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의 역할이라 그럴까 입김은 굉장히 세죠. 알겠습니다. 저희 방금 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 박영선 의원이 그럼 이야기하는 것은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국엔 당 대표를 물러나라는 거다. 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거를 꼭 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이 얘기한 취지를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당에서 가장 민감하고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앞두고 당대표 경선은 굉장히 치열하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차기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2024년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아 당이 좀 민주적으로 가려면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을 하려 그러면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공천이 아니라 민주적 공천을 해야 된다. 열린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박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파장이 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의 취지는 그런 거죠. 아 이렇게 가서는 민주당이 안 된다.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MZ세대의 가장 공정성 화두를 민주당이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당대표 중심에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탈중앙화되고 자율적인 이런 디지털 정당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이든 누구냐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둘러싼 앞으로 당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소하고 민주당이 새로 거듭나자. 저는 그런 취지로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계 의원들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좀 이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라든지 연기가 이제 형편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 자 지금 뭐 그 구속돼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자필 메모를 이제 보내서 민주당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고 정치 검찰에 맞서야 된다. 자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요, 김용 그 부원장도 그렇고 그 검찰의 그 수사에 대응하면서. 어떤 그 법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빈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대선 자금 또 부패와 불법에 대한 수사인데 이것을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연기를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는 아니 지금 이게 그 영화가 아니라 이것은 다큐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남욱 변호사의 발언은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지난 여러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라 자기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지금 보여져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지금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완전히 지금 정치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정말 연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봤을 때 글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이제 김만배 도 그렇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하나하나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이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어떤 반박, 논리적인 어떤 이런 그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굉장히 이제 공중했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좀 이렇게 허황된 연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김 의원께서도 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치적인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검찰이 이제 소환 조사하기 전에 먼저 검찰에 가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최소한 측근들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리 출두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명확히 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전혀 나는 상관없다. 이거는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검찰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무엇을 해명하는지 그거는 검찰이 구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딱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저는 적절치 않고요. 뭐 과거에 박지원 뭐 원내대표가 뭐 부르기 전에 가서 해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때하고는 사안이 다르고 또 지금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향해서 전박이장 압박이 들어오고요.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현 윤석열 정부가 정말 검찰권을 앞세워서 정말 이 사법국가로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출두를 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이런 발언은 하나도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 사례를 들면서 얼마든지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를 내비친 거로 봐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 언급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발언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사실 팩트에 입각한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야당은 이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범법에 관여가 됐다면 불법적인 일에 관여가 됐다면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이제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 얘기를 한 거죠. 예. 제가 볼 때 참 머리가 좋다. 연구를 참 많이 했다 생각이 되는데 저거는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불법 또는 범법에 관여했다면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분히 원칙적인 얘기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야기한 거죠. 제가 볼 때 참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그래도 이 야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저는 이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통치 행위라도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불법 행위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많은 보고를 받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책적 예. 판단을 했는데 마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좀 불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말을 듣는 검찰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법무부 장관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지시를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니 굳이 이 사안을 가지고 왜 20년 전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얘기까지를 굳이 꺼냈다는 거는 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안도 과거 같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저는 사안을 규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은 명백하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 정말 이런 정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방금 또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야권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저 발언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수사 지휘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 또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정말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불러서 얘기를 할 것이지 굳이 언론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본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 그 지휘를 안 하겠다. 수사 지휘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면은 모든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는 그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에 관여했다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할 때도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수사 지휘권. 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해야 될 얘기를 적법하게 잘했다. 정치적으로 이제 물론 민주당이 느끼는 어떤 체감이라 그럴까? 그건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발언을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전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과민 반응할 일인가. 그리고 설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범법에 관여가 됐다 만약에. 만약이죠.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전직 대통령들 다 그렇게 수사해왔잖아요. 책임졌잖아요. 또 책임지라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럼 뭐. 그럼 똑같은 거죠. 똑같은 논리죠. 예.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냥 얘기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내부 안에서 하면 될 텐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저는 여론몰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본인의 발언권인 거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이랬다. 그리고 수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이 사안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여론을 형성하고 몰아가는 그런 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